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죠. 노동자에게 여가와 가정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근무 시간이 일정치 않은 공연업계에서는 근무 시간 조정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너무 적은 인력으로 장시간 과로 노동을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충무아트센터 노조원들의 투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겁니다. 노조 측은 공연업계 특성상 주말 등 휴일 근무와 연장 근무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 10여 년간 연장 근무 수당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연 스케줄이 몰릴 경우 인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도 인원 충원 계획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52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켜주면 저희한테도 좋고 가족적인 삶이 있고 셋업 공연이 있으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인원을 인력을 늘려서 관객들한테 더욱더 좀 좋은 퀄리티 높은. 하지만 경영진 측은 당장의 인원 충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충무아트센터는 중구청 소속 문화재단으로 인원을 늘릴 경우 중구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합니다. 인원 충원 문제를 두고 지난해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조직 진단을 받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중구청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해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으로 공연이 없는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등 법정 주당 근무 시간을 맞춰보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요일을 휴무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 또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자구책 노력을 먼저 하고 그 자구책 노력을 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 저희가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노조 측은 경영진이 제시한 대책은 근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인원 충원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